그 58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형상이 있어요. 동그라미에 십자선을 그리고 여기 색깔이 입혀져 있죠. 이런 식으로. 이게 원점 기호예요. 그 원점 기호라는 건 만약 여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.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. 자, 볼까요? 58페이지? 보시게 되면은, 어라, 원점이 두 개가 있네요, 그죠? 두 개가 있다는 것은 양면 가공하라는 뜻이죠? 원점을 두 개 잡고 양면 가공을 해라. 아니면, 한쪽으로 깎을 건데, 오른쪽 끝점 또는 왼쪽 끝점에다 원점, 둘 중에 하나 원점을 잡으라는 거죠.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? 세 번째는, 점의 개수 파악해 하셔야 돼. 점의 개수 파악. 자, 점의 개수 파악을 왜 해야 되냐면요. 이 CNC선법 프로그램 짤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선의 끝점들을 사용하는 선의 끝점. 이 선은요. 여러분들이 뭐 다양하게 그려보셨을 거예요. 수평선, 수직선, 대각선. 뭐 선이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. 그럼 이 선에는 점이 있어요. 점. 자, 정답은 무수히 많다죠? 왜냐면 점으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, 선이. 이렇게 점 찍어가지고. 근데 그런 점 말고, 특징점이라, 특징점. 뭐, CAD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. 이 특징점에 있는데, 이 특징점은 어떤 선이 다 있어요. 그, 뭐가 있냐면, 어떤 게 있냐면, 우선 끝점. 끝점은 여기. 여기가 있죠? 이 끝점이라는 거는 수평선이든 수직선이든 다 있어요. 선이 짧아도 있고 대각선도 있어요. 이런 걸 특징점이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. 무슨 점이 있냐? 중간점이 있어요. 중간. 이 선에는 무조건 다 중간이 있거든요. 이런 점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. 우리는 어떤 점이 필요하냐? 중간점은 필요가 없고 양쪽 끝점만 필요해요. 그 양쪽 끝점의 개수를 파악하셔야 돼요. 이걸 왜 파악을 했냐? 점의 개수 파악만 해도 불량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점의 개수 10개를 찾았어요. B라는 사람이 점의 개수 11개를 찾았어요. 이건 둘 중에 한 명 불량이 무조건. 이건 프로 짤 필요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초보자들은 그런 식으로 파악하시면 편해요. 그래서 우선 점의 개수를 우선 파악해라. 그러면은 자 5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점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58페이지 보지 마시고요 56페이지 보세요. 56페이지에 그림 2-2 프로그램 원점을 보시기 바랍니다. 거기 도면을 이제 개를 가지고 점을 찾아볼게요. 자 점의 개수를 파악하시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CNC선반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뭐냐 이게 원통형이잖아요. 원통형은요 이 머신 센터와 다르게 중심선 기준으로 중심선이랑 일점세선이에요. 여기 가운데 있는 점선 있죠. 여기 일점세선을 중심선이라 합니다. 이 선 기준으로 해서 반만 점의 개수를 파악하고요. 반만 이쪽만 점의 개수 파악하시면 돼요.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CNC선반은 재료를 물려요, 척에다가. 척에 물릴 때 조라는 그런 부품에다 물리는데. 조가 이렇게 물려져 있어요, 이렇게. 그 도면에 있죠? 조 형상. 그러니까 실제로 선반 작업할 때 이렇게 조라는 곳에 이렇게 물리거든요. 그러면 공구가 여기를 침범하면 안 돼요. 조를 갉아먹으니까. 그래서 점을, 개수를 파악할 때 이 뒤쪽은 파악을 안 해요. 여기는 점을 안 찾는 거, 이쪽은. 실질적으로 점을 찾는 위치는 원점 포함해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점의 개수? 어떤 분들은 밑에 것도 막 찾는 분들이 있어요. 여기까지. 얘를 찾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CNC선반 구조적으로 반만 찾으시면 나머지 반은 자동으로 깎여져요. 그게 도자기 만드는 방식이 똑같죠. 손 한쪽만 대면 나머지 한쪽 만들어지니까. 그래서 점 6개가 나오는지를 파악하시고요. 그러면은 자 정리할게요. 그럼 여러분들이 제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도면을 가지고 한번 풀이해보면 돼요. 근데 지금 도면이
여기가 이제 마땅한 도면이 없어서 좀 애매한데. 자, 70페이지 봐요. 70페이지까지 하고 끝낼게요. 자, 70페이지 보시게 되면, 위에 보시게 되면 도면이 있는데, 지금 도면이 반띵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. 아이고, 이게 참 불편해서. 이렇게 그려져 있죠? 원점 잡혀 있고요. 자, 제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제 이거 마치셔야 돼요. 자, 조가 이렇게 물려져 있는 거죠. 조 없죠? 거기는 도면상에 조가 있는 겁니다. 그죠? 자, 이 점이 몇 개인지 파악해 보세요. 이렇게 됐을 때 조건, 이 조건의 점이 몇 개인지. 이 CAG 선반 프로그램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요, 공부를 이동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요, 사실. 왜냐면 가공 특징이 예를 들어서 뭐 재료 고정이라든지 공구 설치, 뭐 재료 설치, 공구 설치, 재료 회전, 이런 거는 거의 다 원샷 개념이 한 번에 다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어요. 아니,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불량이 나는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가 바로 이 공구 이동입니다. 이동에서 이제 불량이 나는 거고요. 이 공구 이동은 지금 전 시간에 얘기했던 점의 개수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. 점의 개수. 그럼 점의 개수가 파악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좌표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, 좌표 값이라는 거는 이제 X는 얼마, 그 다음에 Z는 얼마,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. 요 값을 구하는 게 이제 제일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좌표 값을 구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아셔야 되냐?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아셔야 돼요.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에 대한 개념을 아셔야 되고요.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누누이 다 그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, 사실. 근데 써먹질 않으니까 잊고 있었던 것 뿐이고요. 절대좌표라는 거는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원점. 자, 원점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X0, Z0을 말합니다. X0, Z0이 원점이 고정. 고정이라는 건 못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. 원점을 고정시키고 공구를 이동시키는 방법. 이거를 절대좌표라고 해요. 특히 이 좌표는 기계 분야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. 기계 가공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. 이유는 뭐냐? 헷갈리지가 않아요. 덜 헷갈리는. 그래서 절대좌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품이 있으면은요, 여기에 치수값이 있겠죠? 예를 들어 이쪽은 20, 여기는 30, 여기는 뭐 20, 이렇게 이 단차 거리값별로 치수가 있을 텐데, 그 원점이라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, 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요 위치, 요 위치에 해당되는 거 지금 요 위치로 갈 때 이 값을 원점에서 계산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거든요. 그래서 더해주는 방식이에요. 예를 들어서 여기는 20, 잘 안 보이는데 요 라인은 20이고요.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20 더하기 30에서 50이 들어가시면 돼요. 50. 그다음 마지막 요 라인은 다 더해가지고 70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. 이게 절대좌표 개념이에요. 더해주면서 가는 개념. 여기에서의 특징은 이 원점이 고정인 상태에서 움직인다. 원점이 움직이지 않는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상대좌표는 반대예요. 반대. 반대라는 거는 원점이 이동을 합니다. 원점이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? 막 아무데나 막 이동하는 게 아니라 끝점. 자, 끝점이라는 거를 여기서 종점이라는 표현을 해서 종점 또는 끝점. 끝점으로 이동을 한 후에 그다음에 공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에요. 이건 뭔 말이냐면, 제가 아까 특징점 얘기했었죠? 특징점. 특징점이라는 거는 어떠한 선에 일반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특징이 있는 점을 말하는 건데, 양쪽 끝점 있죠? 요거는 무조건 찾아낼 수 있다고 했죠? 그다음 이 양쪽 끝점, 즉 요 끝점을 말하는 종점. 요게 요 개념이에요. 두 개의 점 중에 하나.
그걸 뜻하는 거고. 그러면 끝점은 어디냐? 단일 끝점은 얘가 이렇게 방향을 가리켰을 때 마지막으로 가는 위치가 끝점이 되겠죠.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행선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대부분 여기가 끝점이 되는 거죠. 여기 시작점이 되는 거고. 그래서 양쪽 끝점이지만 얘는 시작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반대쪽 끝점은 말 그대로 끝점이 되는 겁니다.